그러니까 그걸 우월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치? 그것을 나의 결점을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 감히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는지 알겠지? 물론 이제 답을 대부분이 10원을 해요. 왜 별점을 쓰게 하겠어? 정답률이 70% 10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LSAT 유형이 굉장히 어떤 쉬운 거는 쉽지만 답을 잘못 고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해석이 아니라 논리를 잡아가고 완벽하게 풀로 실마리 단서를 잡고 풀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SAT 뭐 단어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요. 지학 문제 단어 어려워서 힘들어요. 보다 이건 미법학대학원 시험 문제인데, 그치? 만만하겠어. 그래서 쉬워도 저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자, 11번 별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건설됩니다. 어디에서? 사회의 권리와 요구 위에 사회 구조가 건설돼. 그치? 사회의 권리와 사회의 요구에서 뭐 하기 위해서 건설되는 거야, 사회 구조가. 인디드하고, 인디드 코스하고, 그리고 어떤 비행을 from the individual. 자, 뭐 하기 위해서? 개인으로부터의 특정한 행위를 컨트롤하고, 인디드 사실상 코스 강요하기 위해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체크 시그널이 없으니까 이 사회 구조는 셋업 설립한다면서 지어진다면서, 그치? 그대로 피가도 되는 거죠. 어디야? 미안해. 있지. 이제 오래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헛게 보이는 거야. 나같이 지금 헛게 보이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잖아, 그치? 종교, 도덕, 윤리, 그리고 뭐 공교육, 민법, 헌법, 행정, 절차법, 모두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블랭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뒤는 사례니까 앞 문장에서 바로 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윤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밤이 되면 지금 꾸벅꾸벅 맨날 졸자고 밤에 안 잔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밤이 되면 칼 들고 밖에 나와서 누군가를 담그는 거야. 담근다라는 말이 뭔지 아니? 확 담궈버린다 이런 말 몰라? 아무 말이 없는데 찔러버리는 거야.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어떤 특정한 행동이죠. 개인에게서 나온, 상윤이에게서 나온 특정한 행동이야. 그러면 상윤이가 밤마다 나와서 누군가를 이렇게 칼로 찔러. 그럼 사회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죠. 통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사회 구조가 빌트가 되겠죠. 그걸 통제를 안 하면 사회 구조가 지어지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막아야 되니까 종교, 도덕, 윤리, 법. 다 뭐 하는 거예요? 답은 C죠. 따라야 되는 거야. 네가 하는 특정한 행위 하지 말고, 그치? 밤마다 가서 사람들 담그지 말고 따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에. 그래서 순응주의 메커니즘. 답은 C번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회 구조가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치? 이러한 행동들 다 규제를 해서, 이러한 것들에 따르라. 그걸 뭐라 그래? 순응주의 메카, 순응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번. 이 LSAT 유형은 또 얘기하지만 한양대, 이대, 숙대, 외대, 중대. 아, 근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한 천 문제 정도? LSAT만? 그 정도만 보면 다 알고 푸는 걸 거예요. 이게 뭐 한 대여섯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딱 풀고 딱 오 맞았다고 끝내면 이건 푼 게 아니야. 이 내용 자체를 다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풀고 그때그때 푸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거 무슨 내용 다 알고 풀어야 돼요. 자, 뭐 시간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치? 자, 12번 봅시다. 인간은 proportionately, 비례해서죠? 비례해서 더 강해집니다. 뭐하고 비례해서? That is, 다시 말해, 그는, 인간은, 이것부터만 드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의 언어의 지배, 마스터리의 지배, 통달과 직접적으로 레이션, 비례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의 언어를 숙달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비례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힘과 언어 지배력이 비례한다는 얘기는 일치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뒷문장은 앞문장을 지지해 주는 거죠. 서포팅. 그지? 그러면, 플로는 뭐가 돼? 이런 것들이 다 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 어떤 사람이냐? 이하라는 사람이네. 자,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 언어에 의하여, 이때 대개 지시형 동사야. 그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어지고 암시되어지는 세상을 결과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As observed, 관찰한 대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블랙하리는 관찰한 대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토를 썼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블랙하리는 주어 동사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숙달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 사람이 힘과 언어 지배력이 비례하고, 답은 A번이죠. 언어의 통달이 놀라운 능력을 제공합니다. 왜?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A번. 자, 13번 봅시다.
자, domestic torment라고 얘기하네요. 가정의 고통이죠.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야?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자, 한번 있어봐. 제인 카일리가 나왔는데, 제인 카일리가 토마스 카일리라고 또 나오네, 그치? 카일리라고 했으니까, 토마스 카일리, 제인 카일리니까, 토마스하고 제인 부부겠네요, 그치? 부부네요. 제인 카일리, 토마스 카일리와의 오랜 결혼에서 견뎌왔던 가정의 괴로움, 고통은 뭐야? Over particular opacity. Due to 뭐 때문에 대단히 모호합니다. 됐지? 지금 오브 플러스 모호함, 추상명사를 쓰고 있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잖아. 그래서 모호합니다. 그러한 괴로운 가정이, 고통이 되게 모호하대. 부부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린이 엄마 아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둘 다 힘들다고 하지만, 오씨, 되게 모호해. 왜 그런지.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투가 두 개가 있네. 듀트에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지금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딱 잡아서 정확히 딱 집어낼 수 없다는 얘기야. 가정의 고통을. 그렇지? 뭔지 모르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됐지. 자, 자연스러운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고요. 오부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삶의 미어 그저 단순한 스트레인, 고통에서의 기원 때문에. 자, 그러한 갈등은 뭐 크루는 뭐 이것뿐이 없죠. 자연스러운 너무나 많은 고통. 그치? 단지 사는 데에 대한 고통 다 피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시죠? 확실히 국어를 잘해. 자, 그러니까 자, 블랭크 안에는, 그러니까 시번을 봐봐. 시번이 뭐예요? 놀라운 종류이거나 또는 그 시대의 어떠한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종류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흔하잖아. 엄마가 바람 폈어. 흔하잖아. 부인이 도박에 빠졌어. 흔하잖아. 아니야? 아니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흔한 거야. 근데 힘든데. 남편도 다 그렇고, 대개 남편 바람 펴대면서 우리도 그래, 이런 거겠지. 그래서 놀랄만.
가정에서 방문가하고 그러니까 예린이 엄마 아빠도 힘들고 상윤이 엄마 아빠도 힘들고 그치? 다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사는 거죠. 자 14번 갑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견뎌왔던 가정의 고통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가 뭐야? 지금 due to 다음에 두 개를 주고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주고 있죠. 예를 들면 단서인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가정 생활하다 보면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고통이야. 대단한 게 아니야.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10번이죠. 그치? 14번. 재밌지? 이런 내용들 많아. 왜? 그 사법고시잖아. 그치? 네 법학대학은 언어실험이니까. 이혼하고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thanks to, 뭐 덕분에, 뭐 덕택에, 그 나라의, 뭐, 미국이겠죠? 그 나라의 리소스, 천연 자원 덕택에. 아주 최근까지도,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인들은, 모든 미국인들은 그의 선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을 루퍼드 2 ING죠. 전치사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그 이전 선조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왜? 자원이 풍부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쏘대. 그래서 결과죠. 그지? 만약에 he made less 돈을 적게 벌었다면 블랭크는 그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이니까 뒤에서 그대로 가면 되겠죠. 돈을 당연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게을르거나 게을렀거나 효율성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게을르거나 효율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환경은 좋은데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것은 지 탓이죠. 답은 그치 과실이죠. 그의 과실이 15번.